이사야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 이사야 선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에 대한 책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패악한 자인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긴 책이에요.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읽을 때면 길다고 느껴지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이사야서는 구약의 심장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그와 같다. 예수님의 어떤 그 정말 자세한 일을 말하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요한복음과 같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시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지자 노릇을 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1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바로 요아스 왕의 손자다라고 말하면서 왕족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그 우상 숭배한 것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이사야를 그 몸을 두 동강이 나게 톱날로 잘라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톱날에 잘려서 순교를 당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뭐 할 때 이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오랜 시간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 4대 왕을 지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를 하지만 결단코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무리가 어떤 길을 가면 쉽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는 자기 믿음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신앙을 고집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와 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이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말하거나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이중적인 것이 프로페셔널한 것이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프로페셔널 하려면 이중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절대로 우리는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은 싫으면서 겉으로만 침발로 하는 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세요. 그분 자체가 진리요. 그분 자체가 진리의 말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이 어떠하면 겉에 나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십자가 날마다 못 박고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왜 예수님을 오셨을 때 그 율법의 겉에 행위만을 다루었던 그들에게 우리의 속마음까지 꺼내어서 너희가 만약에 마음에 음욕 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고 내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서 말을 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은 죄악을 가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바뀌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사람에 대해서도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짓지 않지만 죄의 사람이 갖는 마음, 정욕과 어떤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은 속에다가 가득 담아두고 그리고 그것은 감춰두고 겉의 행위로만 마치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아주 입으로는 나이스하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령 마음이 그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행위적으로 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은 이사야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심령도 진실했고 그의 행위도 진실했고 그의 입술의 말도 진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칼이 들어오고 정말 톱날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겉이 진실함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왜 이 말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은 그 입에서 말도 하지 말라. 음행을 하거나 거짓되거나 세상에 속한 것이거나 아니면 탐욕에 속한 것은 그 입에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심령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그러한 것이 담아져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스라엘을 내 자식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합니까?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자식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을 하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든 그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베스트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원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 이름을 주기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까지 주면서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수히 수없이 말하여 왔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였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하여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유다가 얼마나 듣지 아니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천지를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천지는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 이 만유가 내 통치권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만유의 하나님이시오 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만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짓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쉐마 아주 경청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기서 듣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귀로 듣고 한 길로 들어갔다 한 길로 빠져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나를 섬기고 나만 따르라. 나만 믿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설교를 한 것 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를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데 복이 정말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도 복을 받고 네 떡강주리가 복을 받도록 복에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말을 쫙 하시고 나서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서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행보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방인에게 내린 재앙에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어떤 자들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죠.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어떠한 재앙도 진노도 그에게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패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들을 보지도 않냐고 완전히 외면하여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너희들에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느냐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앞에다가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삽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나에게 주는 대로 그 내 감정이 나에게 주는 대로 휘둘리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안식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왜?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도 그 임자가 누군지를 알아서 주인이 끄는 대로 끌어요. 자, 소가 무엇을 메어? 어깨에 멍에를 메어져 있어요. 나귀도 그 등에 뭐를 얹어놨어요? 인장. 왜? 그거를 놓고 거기에다가 나귀는 양쪽에 무거운 짐, 주인이 뭔가를 캐리하고 싶은 거를 다 올려놓고 주인이 그 나귀 위에 타기도 하고 또는 짐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도 멍에를 메고 나귀도 인장을 얹어서요. 그리고 그들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이 쫓아 움직인다면 나는 사단의 종이요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인다면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사단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서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없어지고 내가 낙심하고 슬퍼지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 나를 찾아와서 안식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평강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은 간 곳 없어진다면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여 할 때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주여할 때 예수님이 오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사단이라면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입이 주여 부를 때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해도 주여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내 탐심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세상 정욕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주인은 사단이 되어져서 사단이 찾아온다. 입은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드려도 입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나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모든 경배를 받고 사단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기쁨도 하나도 없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내 심령에 어두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사단과 함께 만나고 사단에게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령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면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자를 만월이여고 멸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행위가 부패하여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월이 함부로 여긴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나한테 갖다 적용을 시켜서 아 예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 그러면서 타협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자의 하나님도 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어미하기도 하시고 인자하시기도 하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자,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40장 이후부터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또한 그 인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고 이렇게 패악하고 행악한 종자여 부패한 자식의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것들을 왜 지적하고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재앙이 임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부터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온 머리부터 병이 들어서 그냥 맞고 터진 흔적만 있을 정도로 그들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오늘 교회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더욱더욱 패역해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더욱더욱 패역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친교할 때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한 얘기, 은혜 받은 얘기를 널어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얘기, 장사가 안 되는 얘기,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어서 매맞은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은 얘기만 늘어놔요.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그것은 뭐예요? 육의 병이 들고 육적으로 안 되는 건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영적으로도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나를 덮었고 나를 엄습하고 나를 이렇게 흑암과 공고 가운데 놓이게 하고 죄사슬에 놓이게 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더 회개하고 더 은혜 속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안식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한 것이 없이, 정말 성한 것이 없이 상하고 정말 온전한 것이 없이 터지고 맞은 것만이 잔뜩 자득한 그들에게 주님은 싸매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내려가던 그 상인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를 보살펴주라. 거기서 말한 기름부음, 거기서 말한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성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것들이 싸매어지기 때문에 치유받을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돌보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다시 온전함을 얻도록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은 그 주막 주인이 두 데나리온을 받고 그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이 온전해질 때까지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만약에 부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상한 자들을 돌아보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수고가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닌 내 수고가 들어갔고 내 물질이 들어갔고 내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것에 대한 상은 다 예수님이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폐악함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고 너무 슬퍼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애달퍼서 지금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악하느냐. 너희는 머리부터 병이 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곤비해져서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 정도로 되어졌고 너희의 하는 일하는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터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어져서 도무지 소망할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황무해졌는데 어찌 회개하며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 애달픈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진 백성,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필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또는 어떤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섬기는 자인가 돌아보시고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모든 손의 수고와 발의 움직임의 모든 것까지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도 따라서 살 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그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단이 주인이 되어 찾아옵니다.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평안과 안식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